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 옆에 계신 분이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도시 사람들은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가면은 씨를 뿌려야 농사를 짓지, 씨를 뿌리지 않고 농사 짓지는 못합니다. 밭농사에도 씨를 뿌려야 되고 물농사에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리면 새가 와서 우리 먹이에 얻었다 즐거워 씨를 주워 먹어버려요. 씨를 뿌릴 때는 밭을 만들어서 뿌리지 않고 길가에 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때 돌밭에 뿌립니다. 돌짝밭에 씨를 뿌리면 열심히 뿌려놓아도 뿌리가 밑에 튼튼히 내리고 그 씨가 물기를 받아서 자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엔 씨를 뿌린 그 씨를 뿌리고 영양분을 충분히 거두도록 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말입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놓는 데 여러 가지
잡초가 나고 가시가 나면 씨는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아빠에게 수고한 것은 반드시 농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난 다음에 안 된다,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농사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농사에 성공하려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가슴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가 사귀 나서 열매를 거두고 풍년이 되어서 좋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잡초를 다 제하고 가시채 제하고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심어놓고 난 다음 씨가 열매를 잘 맺을 것을 꿈꿔보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현재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해 보듯이 꿈꾸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보고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인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보는 꿈만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었을 때도 빛이 있으라 말을 명령합니다. 창조적인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라, 행복해라, 건강해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성령 보혜사께서 받아가지고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창조적 선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을 하면은 얻은 것은 빨리 되고 다른 것은
늦게 되더라도 말을 통해서 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안 되고 말아요. 우리가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안 된 것을 되는 것으로 이야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많은 조상 자식의 조상이 세라를 사라로 그 부인 세라를 사라로 여주인으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이름까지 바꿔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름을 바꾸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걸 본받아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일 처음에 제 이름을 조용기인데 조용기로 하지 않고 나를 다윗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데이빗 조라고 다윗처럼 나라를 안정시키고 성공하는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붙였어요. 데이빗을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이 용기 조가 아니고 데이빗 조로 했는데 아무래도 안 돼요. 예, 데이빗 이름을 바꿔도 안 되구나. 그래서 한번 바꾸기 시작하면 자꾸 바꾸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공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므로 나도 바울로 바꿔야 했다. 그러니까 또 폴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아니고 외국에 들어가면서 후라파나 아프리카 남미나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세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찾으러 오면은 용기 조가 있느냐, 데이빗 조가 여기 있느냐, 볼 조가 여기 있느냐. 볼 조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 욕심에 붙잡혀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에는 이제 용기 조 바른 이름으로 들었었어요. 이제 데이빗 조나 볼 조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저를 데이빗 조, 용기 조로 부르니까 모든 것이 잘 돼요. 내가 부를 때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는 이름을 받아서 입으로 선언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언하는 것은 굉장한 권세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낼 때도 마귀를 이 나쁜 마귀, 더러운 마귀, 이 죽일 놈의 마귀,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물을 안 가면 물러갈 때까지 입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말을 거듭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말을 거듭하는 것은 기도의 힘을 보태어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올지어다. 기쁨이 올지어다. 건강하라. 그 이름을 그렇게 자꾸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을 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많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부탁하고 긍정적인 창조적인 입술의 선언을 가지고 나갈 때는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길거리에 씨앗을 심어서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일반 불신앙의 생애세에서 말을 전하면 마귀가 와서 다 벌레 먹듯이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갈밭에 심어서 수분을 얻지 못하고 양분을 얻지 못해서 그대로 다 말라서 죽어버리는 생산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자갈밭 가시밭이 지어버리지만 기운을 빼앗겨서 열매지 못합니다. 옥토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옥토를 가만히 있는데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옥토를 만져하면 길거리에서 나와야 되고 자갈밭에서 떠나와야 되고 가시밭을
가시를 뽑아야 돼. 그럼 옥토로, 옥토가 되는 거지. 그럼 옥토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엔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생각을 언제나 마음에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옥토화 되지 않으면 농사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옥토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지금은 굉장히 꿈을 가질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꿈을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은 우리의 굉장한 꿈입니다. 동일 한국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남북이 갈라진 것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정치가들은 사업가들처럼 일이 잘 될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할 것을 꿈꾸어야 돼요. 꿈을 꾸면 믿음이 생겨요. 꿈은 그 꿈을 꾸고 사는 사람 만세에 믿음을 생산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께서 꿈과 믿음과 입술의 선언, 이건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꿈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꿈을 꾸고 말을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엄청난 수확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런 수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수학은 아주 보잘것없는 자본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유명한 흑인
학자가 있는데 여자입니다. 과학을 하면서 백인사회에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루즈벨트가 대통령일 때 백인들에게 굉장히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인사회에서 흑인 미국인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 것을 꿈꾸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 포켓에 있는 돈이 한 달러 50센트밖에 한 달러 50센트는 한 끼니도 못 먹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꿈을 가지고 우리 흑인들도 잘 살 수 있다. 미국 흑인 시민들이 자연 백인 미국인과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깊이 믿었습니다. 꿈꾸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가 흑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달러 50센트 형편없는 돈을 가지고 꿈을 꾸었습니다. 흑인들 젊은이들이 교육받아 나오는 꿈을 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미국 남부주에는 이 대학을 통해서 흑인 인재들이 많이 남았고 흑인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속에 꿈을 갖고 믿고 입술로 창조적인 선언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한번 내 말을 따라 해주십시오.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꿈을 믿는다. 내 입술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선언한다. 그러므로 난 성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사용하면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을 변하여 저를 옮겨가라 산이 변해서 바다가 변해서 산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계좌치가
있고 다른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꿈이나 믿음과 창조적인 선을 합치면 굉장한 자본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태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자, 이것이 말하느라 내 입은 넓게 열어라 하나님 채우리라.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위로해 주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처럼 살게 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동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처럼 변화되어 놀라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